라티 어린이? 우리 나이 어린이는 뭐 좋아해요? 강아지. 집에서 강아지 키워요? 가끔 키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가끔 말한 거예요. 우리 나이 어린이는 언제 제일 행복해요? 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군요. 오, 좋아요. 그럼 우리 나이 어린이는 혹시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나요? 가수하고 네. 가수랑 연기자. 왜 이게 되고 싶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야. 말을 엄청 똑부러지게 하는 걸 보니까 잘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노래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노래 연습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뮤비스에서 나온 친구예요. 그래요? 했어요. 제가 노래 연습 많이 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23곡이 돼요. 그럼 노래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부캐 정해야 되니까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 친구는 혹시 고민이 있나요? 네, 고민이요? 네. 고민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고민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 친구 강아지 키우고 에버랜드 오니까 너무 좋고 가수와 연기자가 되고 싶군요. 그렇다면 우리 나이 친구의 부캐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요. 우리 아이 친구의 부캐는 김이유. 아이 언니 알죠? 네. 아이 언니가 노래도 너무 잘하는 가수고 연기도 너무 잘하는 배우고 그리고 제가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유씨 이유 언니처럼 그리고 아이 언니가 훌륭한 게 돈도 많이 벌지만 훌륭한 일도 정말 많이 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쵸? 꼭 그렇게 가수 연기자 되고 나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유 언니처럼 그래서 우리 친구 엔터테이너 찍어드립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가 보호자야? 너가 보호자야? 정말 귀여운 이름을 갖고 싶네요. 귀여운 이름만 알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조예린. 조? 예린. 우리 예린 어린이는 뭐 좋아해요? 예린. 님. 뭐 좋아해요? 저는 장난감이랑 친구들이랑 네. 어떤 걸 하면 제일 행복할까요? 아티스트. 어떤 아티스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예림 어린이가 멋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스타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예림 어린이의 부캐는 조 코코. 코코. 귀여운 이름이에요.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쵸? 그 사람. 그 엄청 유명한 사람. 그럼요. 그 옷을 만든 사람. 저도 아기 때. 네. 아기 때 저도 패션 사람. 패션을 하는 사람을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샤넬이 명품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장품이랑 향수도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자 우리 어린이 웃는 얼굴 자 지금 같은 마음 항상 거절하고 키가르트 찍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여기 오니까 있었어요. 자 갑시다. 고맙습니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부캐를 찍어봤습니다. 해주세요 유튜브. 이렇게 해서 부캐를 찍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더 외워주세요. 이제 그럼 저렇게 하러 갈까요? 안녕이 아니라 좀 이따가 다시 만날게요. 안녕. 가자. 너 어디 가?